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니 답답했던 인생의 시야도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옹졸했던 마음도 다소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도 풀려서 다시 생명을 쫓아 내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에서 주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생생하게 듣고 활기차게 걷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만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고. 널 사랑하신 옆에 분들, 널 사랑,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심. 네, 천천히 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넌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런 의식에 머무르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이 사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를 위해서 우리 안정남 목사님 이제 거의 항암치료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항암치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안정남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부르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 온전히 서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호흡이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주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정남 목사님 이제 항암치료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거뜬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방사선 치료도 중요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하루속히 종식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기화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또 삶의 터를 잃고 주저앉은 많은 우리 심령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은 우리 전도서 전체의 주제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내가 지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충만함이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사역을 담당하는 김지윤입니다. 기나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교회에 가지 못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으며 학교에 가지 못해 친구들을 만날 수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물론이고 함께 즐기는 야외 활동과 스포츠 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제 활동의 부족으로 학생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서야 우리는 다시 원래의 삶으로 조금씩 돌아가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이들 심신의 회복을 위한 중책을 맡기셨습니다. 스포츠 사역을 통해 아이들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 발달은 물론이고 또래 친구들과의 팀 경쟁을 통해 사회성 및 준법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스포츠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스틴 지역의 인구 증가로 여러 스포츠 클럽 등이 생겨나고 있지만 사실 정작 그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검증되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과 코치들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운동을 조금 해보았다는 이유로 그냥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코치들을 만나게 되면 그러한 상황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20년 동안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스포츠 활동을 가르쳤습니다. 우선 골프로 사역을 시작하지만 테니스, 농구, 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아이들에게 경험시켜 주려 합니다. 이제 어스틴 우리 교회에서 저의 소명을 발견하였고 그 소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능을 사회에 기부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너무나 값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스틴에서, 아니 미국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 스포츠 프로그램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김지훈 디렉터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 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얼마나 수고하시고 열심히 하시는지 또 기도하시는지 참 뿌듯합니다. 참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서 골프 치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헌신된 분들의 땀과 눈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져 가신다,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힘찬 응원과 또 후원, 아낌없는 후원 여러분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좀 소개 올리겠어요. 우리 박성경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예, 박 회사까지 나와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현아하고 은진이 친구인가 봐요. 아, 네, 마지못해 대답하는 것 같아요. 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보니까 아버님이 또 이렇게 목회를 하시거나 또 집안에 장로님이 계시거나 전혀 상관없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VIP죠, 우리. 예, 에이든 잠깐 일어나겠습니까? 에이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쑥스러워요. 네. 어스틴의 별명이죠. 어스틴의 기움이라고. 네, 우리 에이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규, 이정숙 우리 디렉터님 첫 번째 손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유스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김재우 집사님, 정영경 집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7월 4일 날 청년부, 오늘이네요.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날 남선교회 모임이 있죠. 이미 카톡을 통해서 제가 자세히 공지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9월 11일 날, 18일 날 새신자 모임이 있습니다. 4월 달 이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길게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구약 이야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8월 말까지인데요. 9월 중순까지 여러분들 둘째 주까지 담임 목사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0주 동안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는 흐름을 여러분들 함께 쭉 훑어볼 거예요. 아, 제가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 중에 성경을 300번 읽으신 분이 계셨는데요. 300번을 읽으셨는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흐름을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신학교에서 네 학기 이 과목을 강의를 했습니다. 9월 생일이신 분이죠. 우리 김태건 안재석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김태건 우리 안재석 집사님, 예,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Praise the Lord, 주님 감사합니다. 네, 앉아 주시고요. 우리 이따 끝나고 나서 그 교제하는 시간에 제가 또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태건이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써왔습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둘째 주는 창립 7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담임 목사는 주총회 상임위원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들 만났고요. 밤이 늦게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 청년들을 잘 가르칠까, 유수들을 잘 신앙을 세울까, 그리고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그 다음날 새벽까지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 복된 시간 잘 다녀왔고요. 내일은 중서부 지방의 지방회를 참석을 합니다. 킬린 한인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청년들은 우리 제나하고 진호도 같이 우리 청년들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요. 참 귀합니다. 저는 이 전도서 참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참 큽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전체의 메시지를 한번 더 점검해 보겠죠? 계속해서 해봐야 됩니다. 네, 전도서 전체 메시지 뭐였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말은 이렇게 고백하지만 내 인생을 명예에 걸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을 돈에 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내 인생에 성적인 쾌락에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자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죠. 우리 정체성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 가치관이
바뀌죠. 삶이 변화가 됩니다. 삶이 변화가 되면 그 삶이 변화된 삶은 고여있지 않아요. 변화된 삶은 어떻게 됩니까?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을 통한 전도다, 삶을 통한 전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전도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전도서가 끝날 즈음에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에 한 가정씩 우리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제는 아멘 소리가 나옵니다. 이전에는 아멘 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이제 중간 정도 하니까 아멘 소리가 나오는군요. 전도서가 빨리 끝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전도서가 끝날 즈음에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적어도 지금보다 두 배의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예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어린이 부서를 꽤 오래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막 의욕이 넘치잖아요. 전도사 때 의욕이 넘쳐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 막 전도하고 싶었어요. 가게에 있는 아이들, 뭐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 다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싶은 그런 의욕이 넘쳤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고민 끝에 내린 결론, 전도 축구부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교회 어른들이 별로 이렇게 반기질 않았어요. 그 당시 교회 우리 어른들의 생각은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전도 축구부에 한 계획서를 한 지금 생각해보면 한 10페이지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한 10페이지 정도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사역자분들, 또 우리 한 10명이나 되는 안수 집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대 후반에 새파란 전도서가 담임 목사님도 찾아가고 또 다른 사역자분들, 선배죠, 선배 목사님도 찾아가고 또 10명이나 되는 안수 집사님, 막 안수 집사님들과 사역자는 항상 각이 있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들이거든요. 그런데 새파란 전도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땀과 눈물이 많았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예. 그런데 그런 노력 끝에 마침내 드디어 결국 기필코 전도 축구부가 탄생되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결국에 기필코 전도 축구부가 탄생되었습니다. Praise the Lord. 감사합니다. 네, 역시 센스 있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 전도 계획도 세우고 또 예, 훈련 일정도 세우고요. 유니폼도 맞췄습니다. 그때 당시 막 아이들을 위해서 유니폼도 맞추고요. 대전에 극동방송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막 출연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막 전도 축구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주위에서 막 연락이 와요. 같이 축구 시합 하자고. 방송을 한번 탔기 때문에.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의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학생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대전에 유등천이라고 있는데 거기 인주잔디를 그때 당시 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축구 연습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교회에서 어른들이 점점 이 부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재정적인 후원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왕에게 상품을 줄 수 있는 재정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 고민 끝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고민 끝에 그 결정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주자. 지금도 자전거 어린애들에게 큰 선물이지만 그때 당시 자전거는 굉장히 큰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를 주기로 했죠. 아이들이 점점 좀 많아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김영준 전도사를 막 칭찬합니다. 칭찬도 많아지고 아이들도 많아지는데 저에게 근심도 더 많아졌어요. 고민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 고민은 뭐냐면 정말 아이들이 많아지는데 이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진짜 예배자일까? 함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 이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축구부 때문에 온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사람은 많아지고 풍성해진 것 같지만 이 아들들과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저와 유사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시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렇죠, 솔로몬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이제는 솔로몬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대통령 그런 직업이었죠. 그리고 지혜가 많은 석학이었고요. 또 예술가였습니다. 건축가였죠. 탁월한 유능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솔로몬은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뭐였다고요? 예배자였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공식적인 일정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솔로몬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을 이렇게 멋있게 지어놓고 거기서 봉헌하는 그 장면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봉헌하는 예배에 가득 찼다라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모세가 성막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들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였어요. 그의 시작은 예배자였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변질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평화의 시대를 더 오래 길게 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자기의 처부로 들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인생을 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이벤트풀 라이프를 산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예배에 관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두 가지 깨달음을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까지 하죠. 이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발을 삼가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발을 삼가해라.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설교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첫 번째는 발을 삼가하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발은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발이 가는 것은 사람의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발걸음은 그 사람의 평소 인격과 도덕성에 관련이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평소에 악한 곳을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땐 당연히 깨끗한 모습으로 가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평상시에도 악한 곳을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잠언서 4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래요. 내 발을 평상시에도 악에서 떠나게 해라. 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곳이고 행동이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잠언서 15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에서 그 여자들을 멀리 떨어져 있게 하라. 그 여자들의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아까운 세월을 포악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라. 뭐예요? 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상시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배 드릴 때에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평소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당시 예배 드리는 모습은 발의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솔로몬 스스로가 자기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드렸던, 처음에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께 발의 예배를 드렸지만 그 이후에 변질된 자기 삶을 돌아볼 때 그거는 온전한 발의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후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이런 모습을 잘 설명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한번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잠깐만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짚었어요. 내 발만 밟을 뿐이라. 그때 당시 예배당 드릴 때 평상시의 삶은 악한 곳을 가는데 예배 드릴 때만 그냥 잠깐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중이 여기는 바요. 월삭간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겉으로 볼 때는 멋있는 예배예요. 참 재물도 그냥 풍성하고요. 음악도 멋있고요. 사람들도 많이 모였어요. 누가 봐도 정말 멋진 예배인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 견디지 못하겠다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웃음이 많으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런 예배를 두 눈 뜨고는 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예배, 발의 열매를 들이지 못하는 예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날에만 예배의식에 참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배가 아닌 일종의 종교의식으로 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를 강조하죠. 무엇입니까? 발로 드리는 예배예요.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라고요? 발로 드리는 예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발로 예배 드리자. 시작! 발로 예배를 드리자. 아, 그렇죠.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생겼죠.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운동을 좋아하는 것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어쩌면 아이들이 축구시합이나 뭔 경기를 하면 제가 마이크를 붙잡고 중계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운동을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축구 경기 같은 거는 뭐 우리 너무나도 좋아하죠. 축구 경기를 보면은 예전에는 골을 넣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골을 넣지 못하는 사람은요, 뭐 유명한 선수도 아니고요, 관심도 안 갔어요. 그런데 점점 이게 이제 운동 경기를 많이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자기 역할을 잘하는지 이제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박지성 선수 아시죠? 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굉장히 유명한 선수잖아요. 세계적인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선수가 이제 경기하는 모습을 어떤 해설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박지성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픽으로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데요. 박지성 선수가 막 다닌데 있잖아요. 막 열심히 다닌데 거기는 빨갛게 표현이 됐어요. 어떻게요? 빨갛게. 그러면서 이 선수가 정말 열심히 뛰었구나. 자기가 맡은 자리도 뛰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뛰었구나. 그래서 박지성 선수를 이 폐가 두 개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뛰었어요. 거기서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요. 평상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다 체크해요. 우리 주님이 모니터를 딱 피면 우리 성도님들이 평상시 가는 걸 이렇게 쫙 어디 가나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발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동선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발이 머문 자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 자리가 가정이든 부엌이든 심지어 침실이든 그리고 그 자리가 직장이든 사업터이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동선을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밟는 그 자리가 그리고 우리가 밟는 그 땅이 우리의 예배 장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숙제를 드릴게요. 김영준 목사는 설교 때 항상 숙제를 드리죠.
일주일 동안 나의 동선 그리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 해보자고요? 나의 동선을 그리기. 따라해보시겠습니다. 나의 동선 그리기 시작. 나의 동선 그리기. 일주일 동안 나의 동선을 한번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나? 나는 내가 선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나? 내가 선 자리가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자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발을 삼가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가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내가 어디를 갔는가? 발로 드리는 예배예요. 발로 드리는 예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에 발로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자세 첫 번째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발을 삼가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말을 들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을 들어라. 말을 들어라. 첫 번째는 발에 관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을 들어라입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뭐예요? 말에 관한 것입니다. 말에 관한 것이요. 예. 솔로몬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발로 드리는 예배, 발을 삼가해라. 평상시 내가 가는 곳. 예. 사실은 발만 가는 게 아니라 더 말씀을 드리면, 깊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가는 것도 이곳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권고합니까? 아, 들어라.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시작.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솔로몬은 함부로 말하기 전에, 예,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말하기 전에, 그리고 급하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제가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전도서 5장을 핀 분들은 함께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요.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발을 삼가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5장 2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함부로 말하기 전에, 예, 그리고 급하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예배 시간에 너무 급하게 소원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함부로 이렇게 소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급하게 소원하거나 급하게 말하거나 급하게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중요한 태도, 자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부로 말하기 전에, 급하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은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 이 본문만 나오면 김용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다 이제 예측하시죠? 너무나도 이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듣는 것이 매우 매우 성경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좋은 것을 빼돌리잖아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좋은 것을 이렇게 다 빼앗았는데 그거 다 이제 없애야 되는데 좋은 것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빼돌립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저 같아도 고민 정말 많이 하다가 한두 개 챙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사무엘이 그걸 알지요. 선지자 사무엘이 그걸 알고, 아니 왜 그거를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서 그거를 다르게 빼돌렸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변명을 막 이렇게 들어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랬어요. 좋은 것 빼다가 하나님께 그거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기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은 정말 잘해요. 그럴듯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른 부분이죠.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이 15장 22절처럼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다 이런 걸 빼고라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해요. 예.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쉐모함 is back tough. 이 말은 듣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걸 히브리 원어로 번역을 하면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만큼 듣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도요, 내가 뭐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보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오늘 뭐 정말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들으러 오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제가 기독교 핵심진리 20가지 강의를 할 때 기도 섹션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 상하를 보면 너무나도 재미난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당연히 사무엘이 등장하겠죠. 또 다른 주인공이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해요. 그런데 앞에 부분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서로 이렇게 대립된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사울은요, 에스크란 이름이에요. 에스크란 뜻이에요. 에스크, 에스크. 예. 백성들이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자꾸 하나님께 에스크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울을 왕으로 줍니다. 놀란 일이죠. 하나님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무엘이라고 한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듣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요, 사무엘과 사울이 등장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구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단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구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 요구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하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참 이 친구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속이 말하면 인싸. 아주 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요, 가만히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들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듣는 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말하는 게 에너지를 더 소모할까요? 듣는 게 더 소모를 많이 할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김영중 목사는 적어도 듣는 게 한 3배는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왜 듣는 게 중요할까요? 들어야 말할 수 있죠. 듣지 않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마이동풍이다라고 합니다. 말이 더 되지 않죠.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시고요.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다정한 눈빛으로 다정한 눈빛으로 옆에 분 보세요. 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네요. 시작.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이것도 하세요. 내 말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먼저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정말 두려웠어요. 목사도 정말 두려웠어요. 경험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시편으로 기도하면 좋겠다. 시편으로. 제가 그때 당시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28절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절반을 딱 했을 때 그 일이 생겼었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까지 새벽에 그렇게 강해를 하는데 1년 반 걸렸어요. 1년 반을 더 해야 되는데 거기서 딱 멈추고 시편으로 이제 이 팬데믹 기간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시편을 함께 나누는데 처음에는 잘 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편으로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시편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가지고 고스란히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영준 목사입니다. 시편을 통해 기도의 은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고품격 언어입니다. 만남 만남의 멘트지 않습니까 이게? 그 멘트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에 어떤 시간을 듣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날의 퀄리티가 바뀐다고들 많이 얘기해요. 예,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루에 아침에 어떤 음성을 듣고 시작합니까? 네, 뉴스로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신문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뭐 연예 기사로도 좋고요. 때로는 주식도 좋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을 보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입술로 선포하며 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편 119편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아침에 만남 만나 시간에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 손과 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발을 삼가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진정한 예배자의, 어떤 분이 예배자의 올바른 태도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바로 그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악한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악한 곳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인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고 발을 삼가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 성도들 머리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